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돌돔 낚시에 뽕이 맞았어요. 최근에 56을 잡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돌돔 낚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손맛과 돌돔의 맛, 저희 부모님이 진짜 맛있게 드셨다고 하는데 또 한번 효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돌돔 낚시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지인 중에 돌돔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된다, 마리수도 되고 손맛도 어마어마한 낚시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돌돔 낚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기 섬을 막 주변을 돌면은 저기에 돌돔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보고야, 저거 아니고 저기 자기도야. 아, 그러네. 저기 자기도야. 저기 자기도. 저건 뭐야? 와도? 와도. 솔직하게 말해, 너도 아니, 모르잖아. 두배 났다고 내 얼굴. 괜찮아. 자, 사실 믿을 구석은 리안이가 아니고 방실령님입니다. 리안이는 저랑 실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0만원 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현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제 재밌었어. 너 어제 몇 마리 잡았어? 빵마리. 아하, 봐봐, 믿을 거 형님밖에 없다니까. 내가 채비해줄게 했어. 야, 니를 못 믿는다는데 니가 채비해주면 어떡해. 자, 여러분들, 입에만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탔는데, 와, 수중 드론. 와, 나 수중 드론 있는 배는 진짜 처음 보네. 일명 과학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과 공대생이잖아요?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이거 사이즈 작은 거 아니야? 영상으로 보니까 요만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래도 쟤네들 4자거든? 아, 그 정도 너무 좋지? 아니야, 5자 잡아야지. 이동해. 너 욕심이 너무 과하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맨날 컷을 만들어. 자, 여러분들 보셨죠?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저희의 목표는 5자, 6자 요런 거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기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바위 보고 이 위에 풀 보면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히트! 역시 믿을 거 방실령님밖에 없다니까. 우와, 이 호텐데 그렇게 윈다고요? 씨, 말로. 이게 뭔데? 혹돔 아니야, 혹돔? 자, 올려볼게요. 우와, 형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떨리고 있잖아. 야, 뭔데 이거? 형 바들바들 떨리는데? 와, 형님. 형님. 와, 저 믿고 있었어요, 형님. 와, 힘이 엄청 좋다. 그냥 박으니까 낚싯대가 그냥 활처럼 휘더라고요. 아, 형님 시작부터 유튜브 각을. 형님 기승전결이어야 되는데 결부터 그냥 바로 올려버리시네. 와, 선장님 근데 이런 걸 비치에 듣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역시 21세기야. 기본 아닙니까 이건 이제? 이게 왜냐면 고기가 없으면 바로 포인트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 포인트에 고기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보면서 가잖아. 아니, 가서 보잖아. 하지만 이제 낚시꾼들은 탓을 못 하는 거지. 오, 보인다, 보인다. 형님 깨꼬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돌돔이 굴에 들어간 거를 찾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보고야, 저 포인트에서 찌낚시로 육자가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 육자가 살아. 야, 근데 너 지금 그림자가 딱 입만 보여. 방실령님이 원래 낚시 진짜 잘하거든요. 찌낚시도 엄청 잘하시고 돌돔 엄청 쉽게 올리시는데 요거는 진짜 육자 같아요, 진짜로. 아, 이거 완전 돌돔 같은데 이거. 이거 완전 돌돔 같아요? 야야, 여분줄 줘가지고 나오게 꼬셔. 쫀득이 산책시 시키듯이. 나왔다. 뭐야? 나왔다. 형님, 제발 돌돔 육자. 아, 이거 목소리 셨네. 잠깐 빨간데? 지금 많이 빨간데? 갑자기 하얀면서 빨간데? 돌돔 육자래매. 혹돔 한번 올려볼게. 얼마나인지 한번 봐야죠 또. 와, 빵 좋다, 빵 좋아. 와, 나이스! 형님, 이거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아, 오늘 돌돔 육자 박았다. 100%였잖아. 이거 리안 TV에서는 편집해줄게. 돌돔으로. 와, 빵 진짜 크다, 얘. 너 이거 오늘 먹방. 난 돌돔 내가 잡은 걸로 먹방할 거야. 너 오늘 돌돔 잡을 예정인가? 저 무조건 잡죠, 형님. 전문가인데. 와, 이게, 여기 혹, 어이구, 말랑말랑해. 여기를 보면, 엄마야, 갑자기야. 엄마, 야, 놀랬잖아. 왜 고기한테 쫄아, 어부가. 야, 얘는 좀 무섭잖아. 생긴 거 봐봐. 근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새침한 거 같은데? 소개팅 나갔는데 맘에 안 든 표정인데, 여자가? 와. 야, 이거 빵 봐봐, 빵. 와. 미쳤어. 자, 여러분들, 방실령님이 잡은 돌돔 육자입니다. 얘, 혹돔 이름이 돌돔 육자예요. 요거 우선은 킵해줄게요. 뭐 안 나오면 요거 미역국 끓여야 되겠다. 킵!
자, 이 돌돔 찌낚시 미끼는 역시 개고동입니다. 근데 좀 작죠? 이게 찌낚시 용으로 또 판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요. 키로에 한 25,000원? 리아나, 그럼 요거 다 하면 얼마야? 25만원. 이게 25만원이야? 이거 갖고 철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돔 찌낚시 채비는 간단합니다. 찌낚시 채비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돌돔 쌍바늘 채비인데 한쪽은 아강발, 한쪽은 몸통 껴주도록 할게요. 나 넣자마자 잡아도 되냐? 너 아직 낚시에 시작 안 했어? 설명해야 되잖아. 너 시작...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거짓말 치지 마. 자, 저기 찌 보이시죠? 저 찌가 들어가면 바로 채는 게 아니고 이 돌돔은 좀 씹는데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줬다가 지금 살짝 들어갔다? 기다려.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찌 살짝 들어갔어요. 밑에서 이렇게 냠냠하고 있다는 거죠? 아, 떴다. 났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찌낚시로 물고기를 걸면은 조그만한 거 잡아도 손맛이 엄청나거든요? 요걸로 돌돔 걸면은 진짜 끝나지, 그냥. 자, 다른 거보다 리안이보단 빨리 잡아야 돼. 왜냐면 얘보다 늦게 잡으면 얘 옆에서 너무 조잘조잘해가지고 멘탈이 흔들려서 낚시를 못해. 난 지금 귀에 피나고 있어. 괜찮아. 잘 돼서. 괜찮아. 불량이야. 형님, 그거 뭐예요? 또 뭐 하나 잡으셨네. 형님, 빨간 거 좋아하네. 빨간색만 잡네. 형님, 혹시 해병대예요? 팬티도 빨간색. 아, 그래. 와, 이빨 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크면 혹돔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어종입니다. 물어라. 내 적국이 없어진다고. 형님 빨간색 잡고 리안이 못 잡고 내가 돌돔 잡으면 되겠다. 자, 지금 제찌 잠겼거든요. 그 잠긴까지 봐버렸다. 형님 지금 빨간 것만 잡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 제가 혹돔 잡으면 바로 전세 역전됩니다. 뭐 보고 찌 없어? 어? 자, 제찌가 지금 바닥으로 갔거든요. 바닥 걸린 건가? 오오! 기다려. 아, 찌 올라온다. 안돼! 내려버려, 찌야. 돌아와, 돌돔아. 돌아와. 오, 다시 들어갔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오, 친다. 뭐 걸리는 것 같은데. 야, 뭐 모르네. 오, 뭐야? 오! 잡았어. 대박. 자, 다 왔거든요. 나이스! 야, 다금발이 아니야? 쏨뱅이. 아니야! 야, 색깔 쏨뱅이 새끼 아닌데. 와, 이런 거 처음 본다. 왕어다. 이게 우럭이라고요? 다금발이야. 우와! 야, 이게 뭐야? 선장님, 이거 뭐예요? 쏨뱅이긴 한데 종류가 일반 쏨뱅이가 아닌 것 같은, 깊은 데에서 사는. 아, 도루럭이랑 했나? 와, 진짜 크다. 와, 우선 킵해주도록 할게요. 팔보면 호피몬이야. 그래. 야, 멋있다 얘. 야, 다금발이 사촌인가 보다. 여기 어창 있어요? 귀여워. 야, 더 큰 거 잡으면 여기 안 들어가겠는데? 와, 진짜 처음에 돌돔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갔어. 그랬는데 솔직히 막 치고 받고 이러진 않았는데 살짝 들으니까 갑자기 툭툭 치더라고. 잘했어. 보상이 좋구만. 야, 리안아. 어? 너만 잡으면 될 것 같다. 아, 근데 대상 호종이 뭐야? 도루러. 야, 질문이 있는 대로 부탁해. 오케이. 너가 잡아. 뭐야, 너 쥐 들어갔잖아. 쏨뱅이. 아니야, 도루럭일 수 있어. 채. 너 답답하지? 어. 내가 고기 잡아본 입장에서 말하는데 저런 거 치면 무조건 걸려있어. 오. 그래, 나이스. 히트. 과연. 야, 씨, 보고 이 새끼야.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고기 없다 그래가지고 포인트 이동할 건데 오늘은 좀 포인트 이동이 많을 거예요. 선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대요. 그냥 없으면 가고 없으면 가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성격 급하거든. 나도 우리 스타일이야. 우리 스타일. 뭐야? 뭐? 낚싯대 이쁘게 긴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는데 되게 거슬리네. 뭐야, 잠깐만. 혹쟁이. 형님, 빨간색 많이 좋아하시네요? 빨간색 성인인가봐. 야, 너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 완전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야, 너가 나쁜 사람 만들고 있잖아, 지금. 핸디 빨간색인지 볼까? 확인 가능해? 나는 못해. 내가 한번 야, 하지 말라고. 자, 혹돔. 이거 선장님 간식으로 드신대요. 아, 이 방신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진다. 아, 진짜 돌돔 사냥꾼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약간 체면 조금 구겨지시네, 형님. 자, 이번 포인트는 완전 갯바위 근처 포인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진짜 리얼 광낚시네요. 우리 없으면 이동해야 돼. 없으면 이동해야 된대. 자, 방금 수중 드론으로 봤던 여기를 한번 공략해볼게요. 제발 와라.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돼. 형님, 죄송해요.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컸어요.
자, 다음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여기에 여가 발달돼 있어. 요런데 갯바위 내리는 사람도 잠깐만 쟤 누구야? 아, 불청객 가마우지. 저리 가라! 바다 가마우지는 잡으시면 안 돼요. 그의 조수는 민물 가마우지만 해당됩니다. 막 잡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잡아. 나 통발로 한번 잡아봤잖아. 미안하는데 야야! 오케이 걸었다 걸었다 나이스 나이스 바뀌었어? 아 응급처치 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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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방신령님 낚시 잘해 낚시 고수 방신령님 뺐지! 자 첫 번째 돌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기도에서 돌돔 방류 사업을 많이 해. 근데 방류 사업하는 애들 특징이 줄무늬가 이상해. 야, 얘 Y자야. 오, Y.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잡은 거지. 아, 뭐 방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얘네들이 진짜 많이 컸구나. 아, 확인한 거지? 어. 자, 지금 첫 번째 돌돔 나왔는데 이빨 보세요. 여기 물리면 그냥 손가락 잘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이제 리안이가 한번 보여준대요. 알았어. 아 여기 막 넣으려 그럴 때 낑기는 걸 하나 잡아야 되는데 낑기는 게 빵으로 낑겼으면 좋겠다 그치? 아이 그러면 좋겠다 너는 낑겨 나는 뭐 절대 못 들어가지 자 요렇게 던져놓고 금강산도 식후경 제주도는 뭐야? 한라산도? 식후경 라면이지 자 오늘 메뉴는 김밥에 라면입니다 이 선상에서 끓여 먹어야지 미치거든 이거 알아? 알지 이 맛이 찐이지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상에서는 진짜 뭐니 뭐니 해도 라면이지 냠냠 정답 삼양라면 선생님 맞나요? 네 삼양라면 근데 누가 봐도 삼양라면이야 동그란 햄 있잖아 아 몰랐어 사실 알았어 미안해 여기 왜 와도라고? 사람들이 잡으면 이렇게 해서 와도가 됐어 아 나 진짜 바보로 하나 야야 야 들어간다 많이 들어갔지 이 정도면 아니 더 들어가야 돼 오 야 저거 이상해 뭐 있는 것 같아? 살짝 들어볼게 맞다. 오 뭔데? 돌돔 같은데? 돌돔이라고? 어 근데 그냥 뜬다 아 롬뱅이 씨 아까 도루럭이랑 달라 아 완전 빨개 어 이거 방시리 오빠가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썬뱅이 나왔는데 한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맛있는 사이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기표해 주도록 할게요 아유. 왔다 와 잡았다 뭔데? 근데 쉽게 올라오는데 썬뱅이 썬뱅이 어 뺀지 뺀지 이거 나비 아니야? 왜 이리 작냐? 어 근데 박는 거 봐봐 와 근데 지금 빵이 엄청 좋거든요? 원래 이 정도면 이렇게 빵이 좋진 않은데? 야야 비만이다 비만 한 32, 3? 야 얘 가르마 탄 거 맞지? 어디 어디? 아 이거 가르마 탄 거야? 어 자 피 야 보고야 원줄 두고 간다 뭐하노? 낚싯대 낚싯대 보고야 보고야 어? 니 거 찌 없잖아 와 야 야 견제 일단 견제 견제 오 야 친다 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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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보고는 잡아서 방시로 오빠랑 놀릴 수 있을 것인가 어? 쳐? 봤어? 아니 못 봤어 야 걸려있는 것 같다 야 들어봐 들어봐요? 살짝 들어봐 오! 아니 네네 우와 야 큰데? 야 뭔데 왜 이렇게 큰데? 뭐야? 야! 야 근데 꾹꾹 안 거리는데? 솜탱이? 솜탱인갑다 솜탱이 아니고 근데 왜 이래 희어? 아니 뭔데? 뭐야 뭔데 야! 야 뽀뽀했어 야 둘이 기가 나게 야 뭔데 이거 뭐야 싼거리다 싼거리 정확히 싼거리 야 근데 둘이 사이즈도 똑같아 원래 이래요? 아니 아니 이런 경우는 드문데 돌돔이 원래 두 마디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좋은데요? 아 근데 조금 아쉽긴 하다 사이즈가 지금 말지치는 금어기인데 이 넓적지치 일반 지치는 금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 방생해줄 수 있지? 당연하지 자 요 지치는 솔직히 방생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킵 사이즈고요 선장님 좀 한 마리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돌돔은 야 이거 그 사이즈가 28 나오는데? 28 자 가라 가라 근데 얘는 보거목이에요 지치가 보거목이어서 신기하죠? 요것도 되게 날카로워 자 저는 도루로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상 돌돔을 갔다가 선상 도루럭을 잡아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상태는 피는 빼왔고요 이 정도 크기의 도루럭은 저도 진짜 처음 보는데 요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맨날 회 같은 거 하니까 조금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해풍에 말려가지고 졸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비닐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색깔은 뭐 거의 다금발이야 이 정도면
기름 찬 거 보이세요?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다. 자, 한번 씻어주면서 내장 쫙 빼줄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완료됐으면 해풍에 이렇게 말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돔 낚시하다가 얻어걸린 도루럭인데요. 약간 꼬독꼬독한 냄새? 비린내가 안 난다고 할 순 없어요. 비린내가 나는 건 맞고요. 탈도 이게 딱 눌러봤을 때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방건조한 거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하나 빠뜨렸대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손질하고 나서 소금물에다가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빼서 민물로 씻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간장 찍어 먹으려고요. 자, 그러면 이 도루럭 한번 튀기듯이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요 인덕션 킬 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 의견을 몇 개 받았는데 뭐 찌리리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라이추 또는 덕선아 궁에 불을 열어라 이거 살리기 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 좀 더 신박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은 이 영상 바로 전에 그 개고동 넣었던 통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갈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퍼드스유? 이거 약간 충청도 사람이 만든 건가? 아니래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니래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게 껍질부터 올리는 건지 뭐 살부터 올리는 건지 헷갈리는데 살부터 올려볼게요. 근데 약간 비상사태 같아요. 오, 야야야야야! 야, 분명히 방건조인데? 오! 으악! 자,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방건조도 튀네! 자, 지금 후라이팬 상태가 너무 작아서 머리는 안 먹을 거예요. 잘라주도록 할게요. 아, 뜨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 나쁘지 않아. 지금 우리 집만 나빠졌어. 지금 반경한 이 정도 전체 다 기름이에요. 여기 살짝 갔는데 미끌미끌. 완전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서 피겨해도 트리플 악셀 그냥 돌 것 같아요. 아, 얘 침착하지 않아, 얘가. 아, 이거 어떻게 해? 살짝 옮겨주고 올게요. 와, 씨. 제가 아직도 막 튀고 난리예요, 지금. 자, 결론적으로 반건조, 도루럭 튀김. 아니, 구이? 뭐, 하여튼 완성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씨. 원래 솜뱅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장난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도루럭이 최고래요. 자, 오늘 생선구이에다가는 깔끔한 맥주와 함께 할게요. 앙! 아, 시원해. 오, 왜 다 떨어져? 와. 자, 간장 살짝 찍어서 냠냠. 여태껏 왜 나는 반건조를 안 했을까? 와,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저도 근데 이 정도 사이즈 도루럭은 유튜브 하면서 아니 낚시하면서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에 올라왔는데 색깔이 좀 갈색인 것 같아서 다금발인 줄 알았다니까요. 와, 예술 예술. 껍질 한번 먹어볼까? 껍질도 맛있어. 좀 더 고소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소금간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찍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기름 튀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냥 구워서 먹을 걸 이 생각했는데 이거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 반건조 생선이 무슨 느낌이 나면 이 정도 생선이 맛있었어요. 근데 수분이 빠지면서 쫙 액기스만 딱 모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튀기듯이 구우니까 이 맛이 이만했던 게 줄어들면서 막 더 올라간 느낌? 와, 거의 무화지경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벤치 튀김 드셔보셨죠? 한 30 정도 되는 거 구이용 사이즈 돌돔 그거보다 맛있어요.
뼈가 계속 나와. 이제부터 좀 애매한 생선 있잖아요. 무조건 방건조다. 근데 얘는 애매한 생선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귀한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귀한 생선. 처음에 회로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회는 제가 거의 최상급 회까지 다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신한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형님 저 도루럭 이만한 거 잡았는데 뭐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회도 맛있고 방건조해서 튀겨 먹으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일식에 또 굉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형님 말 듣고 튀겨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다. 그 형님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거는.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